아무래도 오늘은 빨간 넥타이가 좋겠다. 아이, 또 막상 입어보니까 빨간 넥타이가 별론데. 아이, 남색 넥타이가 좋겠다. 아여.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빨간 넥타이가 좋겠다. 아야. 그래, 오늘은 아이, 남색 넥타이다. 아이. 아이, 오늘 또 이거 넥타이 고르는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빨리 출근해야지. 아여. 아, 여보. 아, 여보, 와서 밥 먹어. 아유, 빨간 넥타이가 멜지. 남색 넥타이 멜지. 한 시간이나 고민했다니까. 아유. 아유, 별쓸 딸이 없는 걸로 고민하고 있어.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아유. 오늘 그럼 아침 메뉴는 뭐야? 두 개가 있는데, 토스트가 있고 국밥 있는데 뭐 먹을래? 아이씨. 먹고 싶은 걸로 먹으면 되잖아. 아, 이거는 시리얼이고 이거는 토스트인데 뭐부터 먹으면 되지? 아침부터 시리얼 먹으면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토스트를 먹자니 입이 텁텁해도 싫고. 아, 어떤 걸 하면 좋지?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냥 안 먹을래. 아유, 진짜 내 이 양반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다음부터 내가 두 개 만드나 봐. 아,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들다니까. 아, 빨리 출근해야겠다. 시간이 많이 늦었어. 아유. 잠깐만. 아, 이거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는데. 아이, 왼쪽 길로 가면은 시간은 좀 늦더라도 사람은 없고, 오른쪽 길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좀 낑겨서 짜증 나는데 어쩌면 좋지?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오른쪽? 왼쪽? 아, 회사 출근은 어디로 하면 좋을까? 아오, 고민이야, 고민. 저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잖아. 내가 빨리 내려가서 도와줘야겠다. 녀석,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봐. 아유, 정말 재밌겠는 걸. 아이고, 이거 오늘 고민만 하다가 이러다가 회사 늦는 거 아니야? 빨리 회사로 가야겠다. 아이고, 아유, 총각,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아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지. 옮기는 것 좀 도와줘. 할머니, 이걸 어쩌면 좋지? 아니에요. 내 눈에 천사가 보이잖아.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세상이 따뜻해진답니다. 하지만 뭐야? 악마가 내 눈에 악마가 보인다. 저 날파리가 떠드는 소리는 듣지도 마. 네가 이 노인을 도와주게 되면 지각을 하게 돼서 회사에서 엄청나게 혼나고 일을 잘릴 수도 있어. 그럼 집에 있는 가족들이 배고파서 쫑쫑 굶겠지. 어차피 무거운 짐을 나르든 말든 남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회사를 가. 이걸 어쩌면 좋지? 아유, 갑자기 헛것이 보이네. 아이고, 아유, 할머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회사를 늦어가지고. 아유, 빨리 회사 가야지. 아이고, 이거 회사에 늦어버렸네. 이거 벌써 20분이나 늦어버렸는 걸. 지금 만약 회사에 들어가면은 부장님한테 많이 혼날 텐데.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야래, 이 녀석 안 되겠군. 드디어 회사 앞에 도착했군. 어차피 지각이니까 이대로 그냥 회사에 가지 마. 어차피 부장이 너를 개쪽을 줄 거야. 개쪽을 준다고? 그냥 오늘은 회사 가지 말까? 아프다고 할까? 안 돼요. 만약에 오늘 회사를 안 가게 되면은 부장님이 화가 나서 회사를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쫄쫄 굶게 된다고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회사를 가야 되는 건가? 어이, 날파리, 네가 뭘 알아? 아니야, 이념엔 가지 마. 어차피 너를 혼내는 것밖에 더 할 게 없을 거야, 이 회사는. 부장님이 나를 혼낸다고? 그래, 가지 말까? 안 돼요! 이 흉폭한 녀석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녀석의 말을 들으면 지옥을 간다고요. 저 녀석의 말을 믿지 마. 근데 너희들은 왜 내 옆에서 이러는 거야? 빨리 졸라 안 가! 맞아. 천사님의 말이 맞을 거야. 난 그냥 빨리 회사 출근해야겠어.
아이고 늦었다 늦었어. 아유 조용히 들어가겠다. 살금 살금. 어? 아니 부장님? 어어 인과장. 어어 아이고 요즘 보기가 힘들어. 아주 그냥 지각하는 건 아니지? 어? 그게 아이, 이거 어쩌면 좋지. 아 그러니까요 부장님.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지. 네가 지각을 하지 않고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말해. 안 그럼 부장은 노발대발해서 네 얼굴에 펀치를 날릴지도 몰라. 펀치를 날린다고? 맞기 싫은데. 천사야 어떡하면 좋지? 천사야 알려줘 빨리. 아이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거짓말했다가 들켜봐요 그러면 더 혼나게 돼 있다고요. 이제 빨리 가서 아 사실은 오늘은 지각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 부장이 네 얼굴에 주먹을 날릴 거라니까. 부장님 사실 부장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까지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 급해서 잠깐 나온 거예요. 부장님 오늘 고생하세요. 아유 그렇구만. 수고하게. 아예 거짓말 들뜨나지 않았어. 아유 다행이야. 아유 오늘 그래도 나름 악마 말대로 하니까 일이 슬슬 풀리는 걸 부장님도 혼나지도 않았고. 그래 그래 내 말만 따르면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다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지금 다 술수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벌 받을 거라고요.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어쨌든 빨리 집에 가서 누워서 편안하게 TV나 봐야겠다. 근데 니는 언제까지 나 따라올 거야? 모르겠네. 내 맘이지. 아이 어이 뭐야 저 여자가 왜 울고 있지? 아이 내 가방이 어디로 갔지? 저 사람이 가방을 잃어먹었나 보네. 아 빨리 집에 나가야겠다. 어이 뭐야? 여기 그 가방이 있는데 저 여자 건가? 저 여자한테 역시 돌려줘야겠지. 아이 그럼요 당연히 돌려줘야죠. 아이 그게 좋겠다. 아이 무슨 소리야? 일단 가방 안을 확인해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어이 그래도 한번만 열어.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봐서 줘도 되겠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해보는 건데. 그래 그래 그럼 열어봐야겠다. 아예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비밀번호가 뭘로 나와. 이거 1234로나 설마. 1234네. 어휴 뭐야 이게. 돈이 무려 2억이나 했잖아. 아니 이거 역시 이렇게 큰 돈이라면 빨리 돌려주는 게 낫겠지. 맞아요 맞아요 빨리 돌려줘야 돼요. 아니야 그 돈을 가지고 넌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한테 사랑도 받고 단 그 돈의 주인만 아무것도 모르면 되는 거야.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 아니 그러면 이 돈만 있다면 회사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역시 오늘 악마님 말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일이 슬슬 풀렸으니까요. 그래 저 흰색 날개 단 날파리는 신경 쓰지도 마.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만. 그러면은 이 가방을 스리슬쩍. 좋았어. 그러면 이 2억을 몰래 스리슬쩍. 내 가방이다. 저기 도둑놈 잡아라. 그게 아니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 제가 이거 방금 주웠는데 이거 돌려드리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거짓말 지금 가져가려고 했잖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역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아유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이거 민망해서 이거 아이 천사 말이나 잘 들을걸. 여보 나왔어. 여보 저 옆에 있으신 분은 누구야?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에 이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서 이제 폐지 같은 거 줍는데 잠깐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매정하게 그냥 갔지 뭐야. 아니 아유 미호
아유,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그렇게 나를 내 매몰차게 그냥 버리고 갔어. 어, 뭐라고요, 할머니? 아니, 여보, 진짜야? 어, 아니야, 미안해요, 할머니! 역시, 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아이, 천사 말을 들을 걸 그랬어.